자, 이어서 3부 개장시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놀지 않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 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사실 저도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뉴스 오늘 좀 던져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타이어 관련주 좀 관심이 있어서 잠시 후에 타이어 관련주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또 시작은 일단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일단은 오늘은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수입과 수출 물가 지수가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 텐데, 수출 물가 지수는 예상치와 비슷한 0.2%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4%로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번에 나왔던 중국 쪽 수입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중국 쪽의 소비가 침체됐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그렇다면 수입 물가지수가 높아진 거는 혹시 소비가 더 늘어난 거는 아니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쪽 수입 물가지수 내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소비가 늘었다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유가의 증가에 따른, 사실상 이번에 CPI나 PPI에서도 가격을 못 내려오게 하는 주요 지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이 수입 물가 지수의 상승의 대부분은 유가가 차지했기 때문에 소비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있었던 은행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상 이 소비자 기대 지수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경기 침체를 맞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기도 하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스케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소비가 늘었다는 이야기라고 질문하셨는데, 소비 안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아니라 그냥 네, 유가 올라서, 유가 올라서 이게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그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이야기는 뭘까요?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타이틀 42가 결국 어제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타이틀 42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후속 방책을 현재 여러모로 생각을 하는 도중인데요.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타이틀 40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타이틀 40이라는 정책은 미국으로 오는 망명자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추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타이틀 42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내 망명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는 경우 미국에서 체류하게 하면서, 이게 2년이나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재판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미국의 방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방지하는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놓기도 했었고요. 지금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사실상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를 포함한 여러 제거항공병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매주 수십 차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민자 과유입을 막고자 불법 이민자는 만약에 땅을 넘어와서 미국 땅을 몰래 넘어와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5년간 망명 신청을 불가하게 만든다는 방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 와서, 원래는 타이틀 42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도 해도 사실상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백도어가 있었는데, 이런 백도어를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사실상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망명 신청을 앱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잡고 와야지만 미국의 국경을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픽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면서 사실상 미국이 과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도록,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하원 의원을 통과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이 새롭게 도입되고자 하는 법안에는 만약에 모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 멕시코로 돌려보내서 대기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서 사실상 타이틀 42와 다르지 않은 정책의 방향성을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들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나 혹은 경기 침체 혹은 여러모로 임금 상승률에 관해서 여러 작용할 정책들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이 지금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거의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사실상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이제 그것도 최근에 서비스 섹터를 봤을 때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좀 많이 꺾인 상태에서 물론 지금도 아직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레스토랑이나 혹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이 이민자들을 다시 또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뭐 호의적인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타이틀 42가 종료되기 직전에 전 외신에서 뜨겁게 달궜던 게 많은 이민을 원하는 남미 사람들이 국경에 막 쏟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다 집에 돌아갔겠네요? 아, 지금 다 돌아가지는 않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도 국경에서 3, 4일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이제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원래 과테말라 몇몇 나라에 관해서는 사실 자신들의 국가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책이 마련됨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약간 조금 과도기적으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여러 루머들이 이제 이민자들 기다리는 이민자들에서 사이에서도 퍼진 상태라서 지금은 버스들이 와서 지금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픽업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여성분들이나 혹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 위주로 먼저 지금 픽업을 해서 지금 처리 속도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처리 센터를 바이든 정부가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 42 종료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임금을 훅 낮춰 줄 수 있는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다. 거의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 정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볼 뉴스는 럭셔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아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스위스에서 LVMH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리치몬트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리치몬트라고 하는데 카르티에를 소유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예상보다 높은, 안 그래도 높은 예상치가 잡혔었는데 최근에 LVMH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는 수요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리치몬트에서도 예상치보다도 높았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예상치를 발표함에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좀 재미났던 거는요. 이제 많은 중국 쪽에서 소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럭셔리한 섹터들, 비싼 가격들의 제품들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예상치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유, 왠지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까르띠에는 결혼식 예물로 엄청나게 사용들 하시죠. 아, 난 이런 거 못 사줬는데. 아, 어쨌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궁금했던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흥미롭게 봤던 뉴스는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사임을 했다. 새로운 CEO를 선출했다. 아니, 선임이죠.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테슬라 관련한 뉴스는 오늘 한두 개가 뜬 게 아니라 사실 악재와 호재가 조금 섞인 상황인데 주주들은 트위터의 CEO에서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거에서 가장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좋은 뉴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테슬라가 새로운 CEO를 찾았다는 거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들의 가격을 조금 상승시켜주면서 사실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면 치킨게임으로 가면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색하게도 최근에 가격을 다시 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뜨기는 했습니다. 다만 자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리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거의 팔린 모든 차에 관해서 브레이크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콜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 디 에어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내에 테슬라의 명성이나 이름값에 조금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브레이크 문제가 중국 쪽에서 있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만큼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주주들은 지금 가장 나쁜 뉴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뉴스인 CEO를 교체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금 더 테슬라라는 회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지금은 현재 장 후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그리고 어저께 장 막판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뭐 리콜 했지만 이거 어차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면 되니까 굳이 그 AS 센터 안 가도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데서 참 큰 두각을 나타내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중국과 미국의 고위 관리 회동.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제가 어저께 다뤄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바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컨택트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결국 시진핑 쪽을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겨 나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미중 고위급의 이제 전격 회동이 있었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미합중국의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과 그리고 결국에는 외교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왕이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핫라인을 채널을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미중 관계에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확실히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여러 중국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도 들어봤고, 사실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추가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었을까요? 추가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바이든과 이제 공화당 쪽에 회동에 대한 연기가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 연기가 발표됐는데, 사실 몇 분 전에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방송하기 직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회담을 진행할 거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G7 회의는 연기하지 않겠다, 시간대로 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난 게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IMF가 이제 미국 국가 부도를 경고를 했고요. 하지만 전 일단 부도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상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요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CDS 자체도 사실 어제 이미 다루기도 했지만 미국 국채가 이제 망가질 경우,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상품인, 해지 상품인 CDS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투자자들은요, 의외로 지금 이렇게 공화당과 바이든의 회동에 대한 연기가 결국 바이든 정부 내에서 예산안을 감축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이 스펜딩 컷이, 예산 감축안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반대,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회담의 진전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주식시장도 그에 따라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한도는 아직 신용평가사들 쪽, 그러니까 무디스, S&P 이쪽 신용평가사들 쪽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죠? IMF 얘기한 거 말고는. 아직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미국 정부 자체도 언제 신용등급 하향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런 신용등급 하향은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란 국가가 실제로 부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뉴스가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날짜에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신경 쓰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저 이거 궁금해요. 그 블라드 총재 오늘 연설 있어요? 아, 블라드 총재가 오늘 저녁에,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시간으로는 7시 45분,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45분에 연설이 있는데요. 최근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게, 원래는 이제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하지 않을 거다, 혹은 미국은 잘하고 있다, 은행 문제 잘 해결되고 있다 등등 생각보다 경제 쪽에는 또 힘을 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둘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오늘 블라드 총재가 이번에 나와서는 은행 쪽 이야기와 금리 쪽에 대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 좀 풀렸으면 좋겠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블라드 총재는요, 상황에 따라서 그 입장 변화를 되게 잘했던 인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 완화해야 된다 했을 때 또 강력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가, 작년에 이제 그 물가 인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강력한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로 좀 기억이 나는데, 자 과연 오늘 밤, 아니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블라드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외신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 얘기들 좀 해볼까요? 기업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시고 사실 오늘 앵커님께서 보내주신 뉴스가 저도 좀 재미나게 봤는데요. 이제 굿이어라는 타이어 쪽 회사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타이어 회사인데 갑작스럽게 어제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만한 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자 엘리엇 매니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로 회사 내 지분을 많이 크게 인수해서 여러모로 경영에 관여를 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앞으로 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결국에는 5명의 새로운 독립이사를 임명을 하고 매장 네트워크를 수익화할 방법을 찾고요. 더 나은 운영 마진과 운영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자자 쪽에서는 이걸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이면서 29%나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굿이어 컴퍼니는 자동차 그 타이어 만드는 뭐 회사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긴 한데, 문제가 영업 마진이 너무 작았어요. 세계 순위에 드는, 그리고 특히 북미권 내에서는 1위 기업이긴 한데, 아니 돈을 못 벌어. 많이 파는데 돈을 못 벌어. 그게 문제였었는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뭔가 개선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 21%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실적 발표 기업들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제가 딱히 주목해서 보는 기업들은 없지만, 최근에 어닝들을 발표한 회사들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토시바와 시세이도에서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토시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수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관련을 해서 지금 주주들에 대한 투표랑 지금 보드 멤버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도 아마 어닝콜 내에서 아직은 지지부진 아닌지 인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어닝과 EPS와 매출 양쪽 다 해서 비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일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아직은 조금 방향성을 주지 않으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약 소폭 0.9%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제 미츠이 파이낸셜 그룹이나 미조 파이낸셜 그룹 여러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서 계속해서 어닝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본 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닝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장중에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아마 이 이후로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은요, 이제 일본주와 결국 테슬라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일본주와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럭셔리 섹터까지 이렇게 세 섹터를 개인적으로는 오늘 움직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됩니다. 그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저희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유럽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까르띠에를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트, 이 리치몬트라고 하는 럭셔리 기업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닥스 30 지수 0.3%, 푸시백 영국 지수도 0.2%, 깨아크 프랑스 지수도 0.29% 현재 오른 채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영국의 GDP 성장률이 0.1% 성장으로 별로 썩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리치몬트의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유럽 증시는 지금 한 차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으니까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개장 초반 분위기, 지수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바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은 지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 지수는 약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 네. 다우 지수 0.2% 정도 상승으로 장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히트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자, 앞서 우리 그 유산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 일단 오늘 초반 분위기는 장 출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5%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은행주들도 한번 볼게요. 은행주들. 자, 은행주. 사실 지역은행주들이 어디 있죠? 지역은행. 예, 여기 있습니다. 지역은행 팩웨스트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행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중소형 은행들, 지역은행들의 위기도 일부 은행의 위기로 좀 봉합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은행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산함님, 초반 분위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사실 지금 변동폭이 조금 어마어마한데요. 장 초반에 5%에서 1.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은행 쪽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약간 횡보에 가까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움직임이 오늘은 굉장히 잠잠하네요. 최근에 구글이 바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고 계속해서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오름세는 어제까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이제 오일 쪽 섹터도 오늘은 어제 분명히 중국 쪽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중국 쪽 대출들과 그리고 소비세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원자재들이 특히 뭐 오일 가격이라든지 나무나 금속들 가격이 1%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 떨어짐세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장 초반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 한 주가 벌써 지났어요. 금요일이 됐고 그 유선암님은 혹시 주말 계획 있으세요? 아유, 주말 동안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개장 시황을 전달해줬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좀 푹 쉬고 있으려고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오후 12시쯤에 일어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하시랴 또 저희 방송하시랴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유선아님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말 사이에 여러분 캠핑 다녀올게요. 너무 기쁩니다 지금. 아우, 일주일 동안 기다렸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매매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